너도 이번에 그 연예 대상에 그 연예 대상에 오. 연예 대상 연예 대상? 미우새로. 왜 작년에 뭐 노미네이트 이런 거? 그 베스트 커플상인가? 그 후배도 못 오는 거 보고 좀 약간 살짝 서운했던 게왜 우리는 뺐나? 뭘 했다고 봐도. 아니 우리도 사실 활약을 좀 했잖아. 아, 그럼요. 왜 커플로 우리는 네. 너무 재밌게 좋겠다. 활약하셨는데, 우리는 올해는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후보에도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그럼 아주 이번에 글쎄 뭐 내심 기대라기보다는 남남 케미가 또 케미긴 케미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너는 좀 이 예능을 좀 했잖아. 나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나 한 번도 안 받아봤어. 그래도 시상식 자체를 처음 가니까 뭐. 진짜? 간다면. 영화제도 안 가봤어? 너 영화제 많이 나와서 영화제 노미네이트 될 만한데. 나 노미네이트도 안 해 봤어. 정말요? 너는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만약에?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는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첫 상으로 이 커플상을 받고 싶진 않아. 첫 상으로 이 커플상을 받고 싶진 않아. 그렇긴 해, 맞아. 어쨌든 그 상으로 시작해서 상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좋은 상 받게 되거든. 그래서 첫 시장 그걸 하고. 말은 그래도 받은 건 좋지. 아 받은 건 좋지. 아이 당연하게 사실 말은 그래도 받은 건 좋지. 그럼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초청장이 온다는 거야? 연락이 오겠지.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아 그래도 그거 기분 묘한데 딱 그 물론 우리 연예 대상도 그게 있어. 카펫이 있어. 똑같은 그거니까. 아니 그 텔레비에서 봤어. 텔레비에서 보는 거랑 느끼는 거랑 다르지. 아니, 물론 딱 하면 이제 기자들 또 팬분들이 뭐 우리 팬이 아니더라도 뭐 쫙 조회했고 아 오늘 손흥민 선수 말해도 이제 한번 포토타임 한번 하고 그럼 안 해봤죠. 아니 그때 기분 아 그 묘하다 그거 포토타임 한번 그때도 당당하게 멋있게 딱 분명히 아마 딱 들어갈 때 양복 입고 가? 턱시도 같은 거 입어야지. 여성분들은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거의 턱시도라고 봐야지. 시상제 꽃인데 그냥 평범한 양복은 안 되지. 그냥 양복이 아니야.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 거야. 시상식은. 아, 너 그냥 평범한 양복 입고 하면 너랑 같이 안 들어가. 잘 입어야지. 아 그러면 만약에 커플상으로 저기 뭐가 이렇게 오르면 너랑 둘이 들어가야 돼? 아마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알기로도 작년에 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한민이 형이랑 재훈이 형이랑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물론 나도 내 파트너가 여성이면 더 좋지. 근데 그딴 소리는 하지도 말어. 알았어. 무슨...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너랑 나랑 둘이 같이 올라가는 건 맞아. 그래서 아서 그건 그때 가서 해. 시상 수상 소감을 그건 그때 가서.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붙여서 그렇게 해. 내가 먼저 할게. 네가 나중에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아니 받게 된다면 우리 딴 얘기 하자. 아유, 이 얘기는 너무 길어져. 제가 그 생일 축하 노래 한번 기타 한번 쳐줄까? 쳐줘. 또 쳐달라 그러지. 잘해서가 아니야. 정성이 중요한 거야. 나 울리지 마. 의외로 울 수도 있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타 소리 들으면 눈물이 쏙 들어갈 거예요. 더워. 잠깐만. 미쳤다. 네가 겨울에 태어났잖아. 너 지금이라도 벗어. 아니. 이거 안 돼. 더운 거 같아. 입고 할 거야, 계속? 가운? 이건 지켜줘야 돼. 자, 이거를 몇 년 갖고 있던 거야. 기타는 튜닝부터. 처음에 좀 버벅대도 이해해. 아유. 이 노래 뒤로 가야 풀리더라고.
좋네요. 먼저보다 많이 나아지셨네. 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자꾸. 좋아졌는데요? 네. 네. 감미로워요. 겨울에 태어난 음이 약간 노래 빼면 좋겠다. 여자 앞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아, 편집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ey. 그만해. 그만해. 해피 버스데이 투 석영. 어, 잘 치신다 이제. 잘했잖아요. 어, 감동이 있네요. 두 분이 정말 좋은 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나만의 당신 겨울. 일찍 일어나셨어요, 두 분 다. 좋아. 어, 좋아. 자. 어, 좋아. 오, 럭셔리 마침. 어. 오, 새벽부터. Do you want an champagne? 아침부터 내가 그걸 자제하고. 오늘 이때 고물이 하나도 없네. 이제 해가 뜨고 있어. 물론 날씨 흐린 게 아니야. 아, 이미 해는 떴어. 왜 자꾸 해를 주게 해. 불 떴어, 해가. 내년에는 더 좋은 데 한번 가볼까? 고맙긴 한데. 이제 너하고 생일 때 안 만날래.